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길 가운데 어렵고 두렵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근심을 이겨내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 각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저희들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너무나 귀하신 형제 자매님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진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함께하고 계시는 전국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전해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이분들께서 기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 공간을 나가시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오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 마가복음을 넘겨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85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85페이지인데 성경책 크기가 크고 작고 이렇게 성경책 크기에 따라서 페이지는 한두 페이지 다룰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찾을 때 페이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공과책을 미리 예습하듯이 보시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님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그 공과책에 읽어보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만민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면 너무나 고맙고 좋겠다, 제발 부탁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죠. 전파하라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명령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 특별히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특별히 군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기 목숨, 어느 누구든지 세상에 두려움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충돌해 나가라, 이기는 길로 진격해 나가라,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제발 저 적군을, 저 우리 국민들을 해치려고 하는 저 상대국을 나가서 이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총알이 빗발치지만 그 총알을 뚫고 앞으로 전진해 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해서 누가 나가겠습니까? 평상시에 전쟁이 있기 전에 피와 같은 땀을 흘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에 많은 형제님들 계시는데 우리 형제님들도, 우리나라는 모병제가 아니라 이렇게 징병제죠. 남자라면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됩니다. 군대를 가면 평상시에 아무런, 뭐 요즘 뭐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핵무기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어려운 훈련을 땀을 흘리며 겪어야 됩니다. 그 땀방울이 많을수록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핏방울이 적어질 것이다. 땀방울이 없으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핏방울을, 피를 많이 흘려야 될 것이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고, 오늘의 공과 제목처럼 제가 공과의 제목에 맞는 본문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앞에 있는 세 글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다니며. 우리는 오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질병을 동일하게 앞두고 있지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십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려면 첫 번째 요구되는 게 무엇이냐?
적극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어려우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러한 조건이 맞춰지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나에게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인 마음으로는 만민에게 복음은 전파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너무나 찌는 듯한 더위가 있는 7월달입니다. 장마철이기도 하고 폭염이 찾아온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반팔과 간편한 옷을 입어서 시원한 게 아니라 하다못해 오늘 이렇게 에어컨이 가동돼서 조금이라도 더 쾌적한 분위기에 여러분이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거, 어느 한국전력에서 어느 국가기관에서 청소년들 한 장소에 모이면 위험할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으니 에어컨 틀어주자 그렇게 무상으로 틀어주는 곳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모든 어른들이 수고롭게 어렵게 한 달 동안 자기와 피 같은 자기의 온갖 땀을 흘려서 수고롭게 얻은 소득을 11조뿐만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한 대가로 우리가 쾌적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다 방석 앉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뭐 라떼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제가 여러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방석에 앉았다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장의자를 다 걷어내고 예전처럼 방석에 앉아보자 이럴 수는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왜 내 가족도 부자 되기 힘들고 내 가족도 막 사달라는 거 다 사줄 수 없는데 내가 힘들게 벌은 거를 끊어서 교회에 헌금해야 됩니까? 나보다 부자인 사람 많을 텐데 가난한 나만 꼭 헌금해야 됩니까? 이러한 분들이 먼저 구원받은 모든 분이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고 우리는 이러한 쾌적한 공간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이 건물 6층입니다. 이 건물도 작은 건물이 아니지만 어느 누가 복음 전하라고 그냥 지어줬겠습니까?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삶의 안위보다는 즐거움, 편안함보다는 복음을, 교회를, 주님을 앞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모든 것을 다니는 이유가 직장에 다니건 어떠한 경우 복음을 전하러 다니건 내가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복음에 관계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보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것뿐이니 나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돈이 아까운 줄 알고 나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내 시간, 내 노력이 아까운 거 알고 있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수만 있다면 내 가족, 내 개인의 삶보다 복음이 앞섰으면 좋겠다. 내 목숨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더해져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대에 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목사님, 전도사님들 많이 있는데 왜 내 개인적으로 중학교, 고등학생밖에 안 된 학생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공과 제목으로 명령으로 강요하냐는 겁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그걸 오는 사람 전하라. 상담 찾아오는 사람 상담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니며 어디를 온 천하에 다니며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찾아오는 사람, 교회당에 스스로 발걸음하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으로 다니며 해야 된다. 적극적인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가 담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 왜 적극적이어야 될까? 왜 많은 시대의 모든 시대의 희생을 요구하셨을까? 이유가 있는데 2700년 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넘겨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이겠죠? 2000년 훨씬 전이니까요. 8장입니다. 11절 구약성경 106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성경 뒤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 1063페이지 예레미야 8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 1063페이지 예레미야 8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복음을 전할 때 먼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적극적이어야 되는 이유가 이 세상에는 너무나 거짓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으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힘써 막고 있는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종교가들, 거짓된 목사와 전도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와 이 우리 교회에만 있는 전도인만 참되다, 우리 교회만 참되다, 이 세상에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많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발행과는 너무나 다르게도 밤에만 보면은 빨간색 십자가 네온 사인이 모든 건물보다 많이 켜져 있고 뉴스만 틀어도 질병에 대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만 나올 것 같은데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그러겠습니까? 어느 나라에나 헤아릴 수 없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님과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왜 온 천하에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의 것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어야 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천하에 다녀야 된다. 왜요? 너무나 거짓된 것들이 많은 시대가 어느 시대에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 여러분보다 착한 친구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선생님께 칭찬 듣고 부모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모양으로만 따지면 나보다 그 친구가 더 먼저 천국 가야 됩니다. 사람의 평가로만 만약에 천국 가야 된다면. 친구들 중에 내가 매일매일 전도하고 싶은 친구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연찮게 그 친구의 가정에 엄마와 아빠와 겪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줬다면 진짜 친구. 친구는 급식실에 손 같이 잡고 가는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니라 그 반에 있는 30명 아무도 모르는데 그 친구의 집안 사정, 그 친구의 고민거리를 나만 알고 있어. 그러면 그 친구는 진짜 친구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종이라 그러지 않고 내가 이제 친구라 그러겠다. 왜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거를 너희에게 다 알게 해주겠다. 친구는 같이 손잡고 화장실 가고 밥 먹으러 가는 게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는 언제든지 자기가 불리하고 자기가 유익하지 않으면 나 말고 다른 친구 손잡고 갑니다. 나 말고 다른 친구랑 친해지면서 나 얼마든지 왕따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거를 알고 있는 친구. 왜 그 친구가 요즘 힘들어하는지, 왜 그 친구가 밥 먹는 것조차 싫어하는지, 왜 그 친구가 학교 오는 것조차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지 만약에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친구를 위로해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짓된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 예레미야 시대뿐이겠습니까? 모든 시대에 너무나 거짓된 교사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거짓된 것들이 참된 것을 가리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친구가 안 됐을 때 진짜 친구가 되어주고. 왜? 진짜 친구 말은 다른 친구와 달리 들어주거든요. 그 친구의 말을. 우리는 소극적인 인생 학창시절을 보낼 게 아니라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만 적극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적극적일 때 반드시 복음과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행동이 선하냐 악하냐로 만약에 크게 보면 둘 중에 하나, 항상 선악으로 구분되는 삶은 아니죠. 그러나 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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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과 세상 마귀가 기뻐하는 행동으로는 나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말투가 만약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아 그런 말투 참 좋지, 내가 기뻐하는 말투지 그러실 건지,
마귀가 계속 그렇게 말하고 살거라. 부모님조차 너를 염려하고 친구들조차 쌍시옷 들어가는 욕을 할 때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 상스러운 말만 하고 살거라. 그럴 때 마귀가 기뻐할지 생각 못하는 여러분은 아니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곁에 없다 생각되고 마귀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지만 마귀가 옆에 있다 생각되면 내가 말하는 지금 현재의 이 말투가 친구들끼리 모여있을 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마귀가 기뻐할지 그거 구분 못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매일매일 바뀌는 삶 속에 수십, 수백, 수백억 가지의 환경이 있으니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지 둘 중에 하나다. 천국과 지옥이다. 하나님과 마귀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겁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지만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마스크를 쓴다고 병이 안 걸리겠습니까? 병원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고 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더 많이 걸립니다. 물론 환자들을 받아 치료해야 되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의료체계가 아주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뉴스 통해서 아실 겁니다.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외국은 의료진들이 더 많이 죽습니다, 지금. 막 의료체계가 붕괴되니까요. 왜? 정상적이지 않은 숫자로 환자들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의사라고 병이 안 걸립니까? 남을 치료해 주지만 자기 병 걸린 건 치료 못하고 죽습니다. 부자라고 죽지 않습니까? 재산을 다 놓고 죽어야 됩니다. 이 6층이 아니라 60층짜리 빌딩 갖고 있으면 영원히 삽니까? 그 재산 놓고 그대로 죽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 누구나 갖고 있는 근심이지만 근심 안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두려움이지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만 오면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린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건 이단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병,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환경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거를 이겨나가게 하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다. 그 도움을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길을 가도 평안한 겁니다. 자기가 친구가 많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의 학교 성적이 1등이든지 꼴찌든지 상관없어집니다. 1등이어도 불안합니다. 내가 과연 이 성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누가 전교 1등하면 행복하게 산다고 장담해 줄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부모님이 부자면 그 사람도 부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장담해 줄 수 있습니까? 재벌의 자녀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가지지 못했어도 이 세상과 기준과 달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로 지지 않는 삶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온 천하에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알려주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친구를 알게 되자마자 너 우리 교회 갈래? 이런다고 따라오기 쉽지 않습니다. 오면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지켜보게 될 겁니다. 말투를 어떻게 하는지, 저 친구가 어떻게 학교 생활하는지, 학원에서 평상시에 내가 볼 수 있는 시간 중에 어떠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친구인지. 여러분은 깡패 같고 일진 행동만 하는 애랑 친해지고 싶습니까? 그래 저희 학교 편하게 다니죠. 겨우 학교 다닐 때 남들 괴롭히고 다니는 게 재밌다는 생각 정도 하고 살아가니까 그 정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하나님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날 때 두렵지 않을 친구,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8장 20절도 보시겠습니다. 조금 아래 예레미야 8장 20절 22절까지입니다. 저는 옆에 페이지인데 한 장 넘기는 분도 계신 모양입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 22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치료할 때 쓰는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마침 잘 됐습니다. 이
2600여 년 전 예레미야 시대 때 의사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의사도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못 받는 사람 왜 이러냐? 왜 의사가 있는데 두려워 빠져 있느냐? 왜 유황이 있는데 치료를 못 받고 있느냐? 근본적이고 진정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면 또 다른 질병 없어집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한 감염병 생기면 해결됩니까? 너무나 생각을 우지분명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사 있으면 이 세상 모든 70억 넘는 사람이 질병 없이 살 수 있느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건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치료를 안 해주기도 합니다. 왜? 돈을 갖다 주지 않으니까. 왜? 자기의 이 속에 맞지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고쳐주려고 하면서 결국은 더 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구약에 그 많은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시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 그리고 신약시대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 마가복음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5장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에만 거짓된 의사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를 못해주는 의사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마가복음 예수님 당대에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 60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마 이 혈루증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 번 들어오셨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서 세 곳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세 곳에 중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혈루증이 한두 해가 아니라 이 25절에 열두 해를 알아오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고질병이고 만성병이죠. 만성이 된 병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을 때 1년만 해도 지금 우리가 7월달이니까 6개월 넘도록 이렇게 자유롭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간 지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학교도 꾸준하게 가는 게 아니라 갔다 안 갔다 갔다 안 갔다 더 헷갈려서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일주일 한 친해지려고 하는데 다시 일주일 오지 말라 그러고 다시 가면은 아직 친해지지 않은 친구니까 아직도 서먹하죠. 그런데 12년 동안 끊임없이 이 병을 알아오고 있었습니다. 6개월만 이래도 한 해만 이래도 큰 어려움에 빠질 텐데 이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고질병이고 아무리 해도 안 낫는 겁니다. 왜요? 26절 시작에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 치료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 엑스레이처럼 이렇게 그냥 어떤 특별한 장비로 사진 찍는 거나 아프거나 어렵지 않지. 어떤 경우는 혹시 폐쇄공포증이나 이런 거 있는 건 MRI 기계 속에 들어가는 것도 막 무서운 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육체적인 고통은 없지만은 대부분의 치료 방법 다 고통이 따릅니다. 다 괴로움이 따릅니다. 하다못해 약만 먹는 것도 괴롭잖아요. 어떤 분은 막 약 먹는 게 너무 많아서 막 그 힘들. 여러분 어머니께서 집에서 아니면은 여러분 댁에서 돌봐주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어떤 친척이나 어떤 어른들께서 요즘 이러니까 비타민 먹으면 좋다 그러더라. 비타민 좀 먹어라. 뭐 좀 먹어라. 여러분은 어른들처럼 그 약을 건강 보조대가 심각하게 다가오진 않지만 하여간 간에 그 알약 하나 삼키기도 쉽지 않은 크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12년 동안
한 번 의사를 찾아갔는데 예레미야 시대 의사처럼 고침을 못 받은 거예요. 왜 고침을 못 받냐? 의사가 근본적인 걸 못 고치는 의사인 겁니다. 감기는 고쳐줬는데 암은 못 고치는 거예요. 위암은 고쳤던 의사가 폐암 걸리는 걸 못 고치는 거예요. 암을 고치는 의사가 골절된 거는 접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호전되고 나아지기커녕 점점점 괴로움만 받았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의원, 많은 의사를 찾아갈 때 공짜로 찾아갔겠습니까? 요즘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의사가 그만큼 숫자가 적었을 거 아닙니까? 왜? 전문적인 의과대학이나 대량으로, 뭐 대량도 아니죠. 극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성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너무나 많은 걸 애워야지 배를 갈라놨는데 학교에서 배우고 해부학 시간에 배운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얼굴이 다른 것처럼. 뭐 위장이 없고 뭐 폐가 뭐 다른 모양이 생겼고 이런 뜻이 아니라 배를 갈라놨을 때 배운 거와 다르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 다해서 배운 대로는 했지만은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버님 수술한 거 100% 났습니다. 이렇게 말해준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수술할 때 다 동의서에 사인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에 동의해야지 수술해줍니다. 100% 다 알면 그런 동의서를 왜 받습니까? 협박도 아니고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지만은 우리보다 의학적인 지식이 많은 거지 다 아는 게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일반 학과와 달리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야 돼요. 의사가 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왜? 병들이 끊임없이 새로워지거든요. 환경이 오염되는 것 때문인지. 의사는 의사, 죄송합니다. 여기 의사 공부하려고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고 제 얼굴에도 의사 몇 분 앉아 계신 거 제가 압니다. 선생님 중에 의사 계시거든요. 죄송합니다. 의사는요, 의사 가족만 좋아요. 의사 굉장히 나빠요. 왜? 아픈 사람만 상대하니까 그 인생이 괴로울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의사 형님한테는, 자매님한테는. 에? 가족만 좋은 것 같아. 그런데 하여간 수입은, 그러니까 어느 직업보다 안정적이고 수입은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의사 공부하는데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공부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성적 자체로 그냥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공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 중에도 탈락 많이 하고 그 중에도 전문의가 못 됩니다. 그런데 다 고쳐줘야 말이죠. 그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의원 찾아가고 다른 상황을 만나봤는데 뭐만 허비했습니까? 있는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한 분 의사를 찾아가도 허비가 많이 될 텐데 오랫동안 왜 12년이니까요? 그런데 12년 동안 아무런 병에 호전이 안 생겨요. 남는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오래됐다면 없으면 모를까 있으면은 이 재산은 지키자가 아니라 이걸 다 빚을 내서라도 병을 고쳐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있는 걸 다 허비했습니다. 부자인 여인이 틀림없습니다. 요즘 시대도 한 명 의사한테 오래 가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병원 갔다가 다음 달에 또 오세요 그러는데 이제 그만할 것 같으니까 안 가고 있거든요. 가족이 4명인데 저한테만 돈을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의원 찾아갔다는 건 틀림없이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였던 겁니다. 재물을 다 성경 말씀에 허비했다고 하는 거는 얼마나 많아야 허비했다는 표현을 합니까? 재물이 많은 여인이 틀림없습니다. 그 많은 재물을 허비했지만 고쳐지긴커녕 괴로움만 더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고 위선되고 다 거짓된 사람들, 거짓된 의사란 뜻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근본적인 해결을 못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위암에 틀림없이 적과 비용 없이 완전하게 나은 게 있다면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 위암 걸린 사람 없어? 혹시 가족 중에 소화 안 되는 사람 없어? 내가 소화 안 될 때 그거 대충대충 넘겼다가 암이었잖아. 그것도 말기였잖아.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3억이나 내도 죽을지 살지 모른다 그러잖아. 보험이 없다 그랬더니 수술도 안 해준다 그러잖아.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생수 한 모금 마시는 것처럼 물 하나 마신 것 뿐인데 병원이 왜 이러냐고 이거 막 거짓말처럼 하나도 그 암이 나왔다 그러잖아. 그거 말해주지 않으면 이 세상 그 어떤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일 겁니다. 거저 받았는데 근본적으로 나왔다면 왜 그걸 말 안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 너무나 괴롭다가 마지막 하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모든 병을 고친다가 소문이 들리더라. 소경의 눈도 띄우고 귀머거리에 귀도 열어주시고 앉은뱅이 붙잡으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중풍병자도 낫게 해주시고 문둥병도 낫게 해주신다 그러더라. 세상에 세상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도 살려냈다고 그러시더라. 내가 그런 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이 병이 나을지 모르겠다. 마지막 희망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하, 1년 동안 정결하게 기도하면 낫게 될지 모른다. 1년 동안 참빛 공과를 빠지지 않고 하면 좋아질지 모른다. 교회 학교를 1년 동안 빠지지 않으면 이거를 고쳐주실지 모른다. 이런 게 아니라 즉시 깨달았습니다. 즉시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알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왜 적극적인 마음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내 개인적인 경험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 하든지 내가 틀림없이 이 인생의 두려움이 해결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근본적인 게 고침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공부를 해도 부자 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할 때 도움이 될 거다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실 때 공부하면 엄마! 맨날 우리 보고 구원 상담받으라고 하면서 막 이번에 동계수련회 하계수양회 이번에 대전도집회 코로나 사태 아닐 때요 가갖고 너는 전도집회 말씀하고 너는 개인적으로 상담받고 한 너는 구원받은 애가 언어가 그게 뭐야 너는 구원받은 애가 사춘기가 그게 뭐야 막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담받고 그렇게 할 때 엄마한테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막 구원이고 막 주님이 곧 오시고 막 구원을 빨리빨리 확정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고 이제 휴거 때가 곧 왔고 엄마 말이 진짜고 참이라면 나 공부 왜 해야 돼? 나 어른 직장 가기 전에도 주님 오실 텐데 그냥 편하게 성경 보다가 놀다가 그냥 나 주님 오면 만날래. 왜 자꾸 공부하라 그래? 엄마 좀 위선된 거 아니야? 입으로는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그러면서 나보고는 네 이름 갖고서 직장이나 들어가니 엄마 위선적이야? 엄마 바리새인 같아. 입으로는 구원 강조하고 나한테는 먹고 살 걱정 때문에 맨날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생각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때처럼 의사가 있고 유황이 있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제대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인생 먹고 잘 살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려면 지금 순간도 허비하는 사람이 주님의 기회를 주었을 때 어떻게 적극적이고 열심히 내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병든 자를 고쳐주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감히 대리자가 되어서 모든 근본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자, 질병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 낫는 길로, 이 길로 오면 낫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천국 갈 수 없느니라. 그 길을 알려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입니다. 임원이 제가 하면 되잖아요. 선생님께 맨날 칭찬듣는 제가 하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목사인 제가 하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목사인 제가. 아버지가 주인 선생님인 제가 하면 되잖아요. 제가 입은다고 다 하는데 왜 나보고 하라 그래요 라고 하니까 소극적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의 말씀,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이 앞에 적극적인 사람들, 자기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산 사람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살고자 하던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어찌 우리가 한가하게, 어찌 우리가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일한 게 죄입니다.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는 사람은 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목적이 그렇다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언젠간 주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되기 위해서, 예,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지만 만약에 100년 뒤에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제 나이 됐을 때, 제 나이가 쉬운 둘입니다. 직업도 없이 아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이, 직업 없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막 띠 두르고 예수, 천국, 불신지 호루라기 불고 다니면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전철에서 저를 만났다면 내가 교회 가나 봐라, 저 미친 사람 될 것 같아서 내가 죽어도 안 간다.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저분이 무슨 일을 했던 분인데 그거 다 집어던지고 오직 복음 하나 위해서 살려고 하는 분이래. 아니, 똑같은 성경구절 갖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인가 열심히 산 사람이 그 열심히 산 거, 쌓아왔던 걸 다 버리고 전해준다 그러면 괜히 마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짜 근본적인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인생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걸 고쳐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70억 중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자연스럽게 왔건, 아니면 너무나 좋은 친구들의 전도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건 상관없이, 70억 중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적은 무리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삶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적극적이고 왜 이 삶을 복음과 연관된 걸로 고민하고 살아야 되냐면, 내 앞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고난을 담보하고 내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걸 전파하지 않으면 어찌 악하지 않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7절 14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7절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물이 막 움직이는 걸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막 물결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공주 수양관을 다녀오신 분이라면 베데스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베데스다 건물이 침례장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죠. 그 침례장 그 물가 있는 데를 그 옆에 세운 건물을 아마 목사님이 일부러 베데스다 이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12년 혈루증과 비교도 안 되죠.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물결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잔잔한 물인데 못이니까요. 그런데 막 물결이 일어나면은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딱 들어가면은 어떤 병인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병인지 상관없어요. 문둥병이든 암이든 중풍병자든 절뚝발이든 소경이든 이거 말씀해. 어떤 병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어요. 즉시 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다른 데를 안 가는 거예요. 물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낚시꾼이 물고기 잡으려고 찌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 물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제일 먼저 들어가야 병이 나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38년 동안 낳고 싶지만 낳지 못하고 있으니. 에? 그런데 왜 낫지 못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가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먼저 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관심 없습니다. 뭐 낫든지 말든지 한평생 이러다 살다 죽는 거지 뭐. 뭐 꼭 공과를 해. 이렇게 감염병인데 왜 꼭 교회로 오라 그래. 뭐 복음 갖고 다 해결이 돼. 뭘 예수님 아니면 다 해결이 돼.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 그거는 평안한 가정 갖고 있는 애들 이야기야.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힘든데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38년 된 병자가 오직 하나 그냥 그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물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막 아무도 모를 때 딱 자기가 봤습니다. 그런데 왜 고침 못 받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혹 다리가 불편했는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먼저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 지붕을 뜯어낸 친구들처럼 적극적인 사람들이 곁에 있었던 겁니다. 그 행각 안에 5년밖에 안 된 사람인데 친구를 잘 둬가지고 병이 말갛게 씻겨져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38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 5년밖에 안 된 사람이 나음을 고침을 받는 겁니다. 10년이 짧은 시간 아니지만 10년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왜 자기는 그 28년 전 38년 된 사람이니까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다 고침받고 나가는 겁니다. 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넣어줘서 집어넣어줘서 그 물이 움직일 때 여러분들 곁에는 몇 년 된 병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중학교 2학년이면 초등학교 때 친구가 중학교까지 같이 가서 더 친해졌다면 8년 된 친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고등학생이라면 초등학교 때 친구는 같이 있기가 쉽진 않을 거고요. 뭐 같이 있다면 참 좋겠죠. 중학교 때 같이 있었던 친구라면 5년이건 6년이건 아니면 1학년이라면 4년 된 친구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긴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여러분 아버님께서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아버님 나이가 제 나이 비슷하다면 50년 된 병자입니다. 아 건강하십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하시지만 이 말씀에 비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본적인 병,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병, 이 죄병이라면 죄병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넣어줘야 됩니까? 제가요. 제가 목사님 넣어주세요. 목사님이 거 가서 목사님 가방 들고 상담 다니면서 다 넣어주세요. 그렇게 소극적인 사람들 때문에 병자들이 한탄합니다. 지옥에서 저 사람이 나랑 5년을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3년 동안 나랑 한 반에서 가장 친한 친구 손붙잡고 화장실 같이 갔던 애입니다. 근데 쟤는 천국,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중학교 때. 쟤는 천국에 있는데 나는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이가 갈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못 들어서 그렇지. 야 우병수 네가 그때 말만 해줬으면 너만 거기 가 있냐? 이가 갈릴 겁니다. 자기 죄 지은 것 때문에 이가 갈리겠지만
여러분 곁에는 몇 년 된 병자가 있으십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한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넣어줍니다. 그 사람을 이방인의 수가 차면 주님이 오십니다. 내 주변에는 몇 년 된 병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곁에 병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도 죽여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살펴?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목사님 뭔가 형통한 삶이시니까 저런 말씀 하시는 거지. 난 내 인생이 힘들어 죽겠다고 중학생 고등학생이지만 그런 사람은 이 38년 된 병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지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신명기 뒤에 있습니다. 모세오경 뒤에 여호수아 18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346페이지 346페이지 여호수아 18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 여호수아 18장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뒤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제 이 38년 된 병자의 부르짖음이 있는데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는데 지체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침을 받을 사람이 고침을 못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체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이 학창시절을 보내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학창시절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공부라면 지겨운 공부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때까지 내가 1등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뭐 목사도 1등 이야기하냐, 진짜 억울한 세상이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부여받은, 왜 얼굴 다르듯이 다 은산 다른 겁니다. 공부만 잘한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이 각자 얼굴 다른 것처럼 재능 부여받은 게 있다면 나중에 그 재능을 잘 발현하려면 누구나 하는 이 학창시절의 공부도 성실하긴 해야지 그 재능도 발휘될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허비하지 마시고 안일하게 보내지 마시고 그저 소극적인 마음으로 인생을 사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가 고쳐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의사대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쳐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만민에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주는 통로가 되고 싶다.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저만 전도자입니까? 여러분이 다 전도자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학교는 제가 쉽게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도. 그러나 여러분은 그 학교의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전도자입니다. 부모님이 혹 여러분보다 신앙이 미약하다면 여러분은 부모님의 신앙을 굳건히 해줄 수 있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을 보고서 부끄러워서 부모님이 교회를 더 잘 오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학교 가고 학원 가기도 힘든 나이인데 부모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교회도 저렇게 가니 나는 조금만 힘들어도 야야 교회 가갖고 선생님이 엄마 아빠 어디 계시니 그러면 본당에 계시겠죠 그렇게 말 좀 해줘라. 엄마는 요즘 너무 힘들어서 내일 또 일하러 가야 되니 너 학원비 대야 되니 엄마는 못 가는데 야 엄마 왔다 그래 교회 갔다 그래 교회 갔다 그래 교회 갔다 그래.
내가 엄마한테 뭘 배우겠어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더 성실하게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그 모습이 엄마에게 거울이 되어서 부모님께 거울이 되어서 여러분 돌봐주시고 계신 어른들에게 거울이 되어서 아 나도 얘처럼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아 나도 얘처럼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아 나도 애한테 부끄럽지는 않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은 중요한 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7장 한 곳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57장입니다. 이사야 57장 18절 19절 1038페이지입니다. 1038페이지 이사야 57장 1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1038페이지 이사야 57장 18절 19절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의사들이나 고치고 못 고치고 하는 게 있는 거지.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그런 거 없으십니다. 나오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다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이고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제가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놈입니다. 이런 나도 구원받고 천국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편 강도라도 당장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염치 없는 놈아, 네가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천국 보내달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지옥 가서 뜨거운 맛 좀 봐야 돼. 그렇다면 주님 아니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어떤 의사, 어떤 부자, 어떤 육신의 직업을 가진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걸 단 한 분, 여러분이 믿고 계신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못 믿으면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도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그 병이 즉시 고쳐진 줄. 소경도 즉시 깨달았습니다. 보이지 않았는데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어른들 앉혀놓고도 못 깨닫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은 지겨운 한 시간이지만 너무나 조용하게 잘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써서만 조용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담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 소극적이고 한가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명령 때문이 아닙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 때문이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닐 각오를 하는 사람들, 어떤 경우에 있는 사람을 만나도 내가 고쳐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최선 다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사가 될지 가수가 될지 뭐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만이 고쳐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돈 많이 벌어도 썩어질 세상과 함께 불타질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찮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겨우 70년 때문에 인생을 거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인생을 걸어보는 가장 위대한 분들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걸 고쳐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답답하고 억울한 건 많지만 근본적인 영원한 천국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시절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많은 소중한 영혼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고 이분들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분들이 나중에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치료의 길, 치유의 길, 고칠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모든 걸 고쳐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